안녕하세요. 6월 24일 투데이 미니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2일에 한국 정부가 이 해외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한국 내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에 대한 전반적인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서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청 기간이 좀 달라졌어요. 원래는 7월 1일부터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신청을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은 7월 1일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하고 심사를 한 뒤에 뭐 한 일주일에서 2주는 돼야 그 신청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빨라야 7월 중순 이쯤이나 뭐 입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식해서 그런지 6월 28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6월 28일에 신청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7월 1일자 항공편을 예약하신 분들. 그래서 7월 1일에 바로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신청서가 접수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얼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시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신청 기간이 바뀌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지금 면제서 유효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출국하셔야 돼요. 물론 뭐 벌써 항공편 딱 예약해놓고 뭐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자. 나 이따가 나중에 뭐 한 8월이나 9월쯤에 입국할 거야 하고서는 지금 미리 뭐 신청해서 받아놓으셔도 한 달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리 면제서 발급을 받은 후 한 달 안에만 한국 출국이 가능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 일자들 잘 계산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서류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총영사관,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뉴욕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 총영사관이겠죠? 그 영사관에서 이제 그 준비된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격리 면제 동의서, 그 다음에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그러니까 발급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있는데 여기를 다 작성하시고 사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셔야 되고요. 이것과 함께 보내야 될 서류가 뭐냐면 백신 접종 증명서 4본, 가족관계 증명서 4본, 여권 4본, 그 다음에 항공권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언제 출국하느냐. 요거 항공권은 입국하는 항공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출국하는 것까지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입국하는 항공권 4본, 그 다음에 PCR 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자가격리 면제가 우리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PCR 검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것에는 PCR 그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다 이메일로만 접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접수하는 건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문의하시고 이메일로 서류 보내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는 이 서류들을 다 전부 다 스캔을 하셔서 이메일로 첨부를 해서 보내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은 지금 총 3명이 갑니다.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서류를 이메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사람들을 따로따로 이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3명이 간다. 그러면 아빠 서류 첨부한 이메일 먼저 보내시고 엄마 서류 첨부한 이메일 따로 보내시고 아이 서류 첨부한 이메일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다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영사관에서 다 심사하기가 좀 복잡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백신 접종 증명서죠.
이게 미국에서 이제 발급하는 게 흰색 종이 한 장이잖아요. 이게 과연 요거 사본만 보내면 백신 접종 증명서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이것만 보내면 됩니다. 뭐 이 보통 이제 백신 접종 하시고 받은 그 접종 카드 사본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식 백신 접종 증명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백신 접종 카드에 써 있는 이름, 생년월일, 백신 종류, 최종 접종일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이나 이런 이름하고 같은 이름인지, 그다음에 어떤 백신 종류인지, 그다음에 내가 백신 접종을 1차, 2차가 있잖아요. 1차만 맞는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나머지는 요 1차, 2차 접종일까지. 왜냐하면 마지막 2차 접종하고 15일 이후 되신 분들만 접수가 가능해요.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백신 접종 나 7월 1일에 2차 맞았어요 하고 바로 신청 못 하신다는 거예요. 2주가 지난 뒤에나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6세 미만 자녀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6세 미만 아동은 서류 접수하실 때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안 하셔도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6세부터 12세까지요. 12세 이상은 백신 접종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세 이상부터는 그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하면 되는데 요 6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는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니고 면제 대상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도 한국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나이대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부모 동반해서 가더라도 그 아이만 따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가족관계 증명서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먼저 반드시 한국에 있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아니면 한국에 내 배우자가 있다, 요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서류들이 보통은 가족관계 증명서 아니면 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거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 나는 옛날에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어, 그거를 제출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90일 이내, 그러니까 석 달 안에 발급받은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최근에 받아놓으신 거 없으신 분들은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사관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는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본을 제출해도 되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연락을 하셔서 한국에서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계신 분이 스캔을 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저는 그 서류를 바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빠르다고 그 영서관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서관이 이 서류 심사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발급하고 또 이거를 발급해서 우편으로 그 집까지 보내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웬만하면 한국에 계신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직접 발급 받으시는 게 편리하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본인 이름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에 있는 가족 증명서 다 같이 첨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도. 그 다음에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 관계 증명서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입양받은 분들이 물론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계신 가족이 이제 외국 국적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한국에 계신 가족이 그 한국 거소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더불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민권자분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 정부의 공적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급한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이런 거를 한국 직계 가족과의 관계를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민권자 경우 여기서 또 출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미국 정부에서 발급한 그런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제 이름이 한국에서 발급받는 뭐 가족관계증명서나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소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적 서류죠. 출생증명서라든가 혼인증명서, 이거는 발급일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좀뭐 따로 이거를 증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받으신 것든 상관없이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이름이 바뀐 경우가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그 법원이 발급한, 미국에 있는 법원이 발급한 개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름 바뀌신 분들은 좀 서류 준비하기가 좀더 복잡할 것 같아요. 시민권자분들은 이렇다는 거. 그다음에 여권 사본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권 사본 제출하고 하면 되고요. 한국 국적자이신 분들은. 그리고 시민권자는 무비자 입국 시 미국 여권만 제출하면 되는데, 뭐 단기 비자, F4 비자, 거소증,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미국 여권과 함께 사증 발급 확인서 또는 거소증, 외국인 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권 사본 제출해야 되는데 입국 항공권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권 예약할 때는 되도록이면 여권 이름과 동일하게 예약을 하세요. 뭐 여기 미국에서 쓰는 영어 이름 괜히 하셨다가 좀 낭패 보지 마시고 이걸 다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권에 나와 있는 이름과 여권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그 보통 그 미들네임 같은 경우는 약자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심사할 때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들네임도 다 풀로 약자로 쓰지 마시고 풀로 다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PCR 검사서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준비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격리 면제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설사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서 손에 들고 간다 하더라도 시민권자들은 아예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그리고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 PCR 검사서 가져가지 않으면 임시생활시설 진단 검사 후 14일간 자비로 시설에 격리되어야 돼요. 자가격리 면제서 들고 가면 뭐 합니까?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으면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PCR 검사 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접종 증명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백신 접종 증명서 미국 거는 종이 한 장인데 뭐 사고 파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고 위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백신 접종 증명서 위변조 시 한국의 형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가 내려진다고 하니까요. 절대로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확진자의 경우에 치료 비용 및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는, 그러니까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변조 사례가 만약에 다수 발생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 나라에서 온 분들은 위변조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는 해당 국, 그 나라의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명예를 절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서식, 그 이제 영사관에서 세 가지 그 신청서, 발급 신청서, 격리 면제 동의서, 서약서 이거 작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 작성하는 거 잠깐만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그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면제 대상자에서 이제 이름 쓰시고요. 국적 대한민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 쓰시고요. 생년월일 쓰시고 여권 번호 뭐 이런 거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내 주소도 이렇게 한국으로 한국말로 다 쓰시면 되고요. 출발일. 그리고 이제 격리 면제 신청 사유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뭐 인도적 목적, 직계 가족, 어머니, 아버지 방문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그 밑에 보면 동의, 미동의 부분이 있잖아요. 동의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 체크하시고 신청일 그리고 면제 대상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인 반드시 하셔서 요거 스캔해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 면제 동의서 여기는 간단합니다. 동의에다 체크 반드시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일 면제 대상자 이름 쓰시고 그 서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약서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 면제를 신청하면서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의 체크하시고 신청일 면제 대상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름 쓰고 이제 서명하는 난이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는 거 안 된대요. 인정이. 그러니까 이 서명하는 난에 반드시 서명하시고, 그러니까 이 서류를 프린트하셔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컴퓨터 자체에서 바로 이렇게 타입해서 적으시고 프린트 하셔서, 그러니까 서명란만 비워 두셨다가 프린트 하셔서 본인 서명 넣으시고 그걸 스캔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문자 서명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처럼 이렇게 뭐 홍길동이라고 해서 서명에도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주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 면제 신청서 3개와 그 다음에 나머지 서류들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항공권 예매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